자, 첫 주차 싱글 저희 첫 주차 경기에서 1경기에서 자 장면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역사죠. 무릎으로 차고 막 상대에 그냥 와 좀 맞게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 이런 역사에 역시 스케줄이 나왔었죠. 차우빈 선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주 그렇죠. 끝까지 따라갔죠. 이게 뭐 93대 7이라는 이 자존심 상하는 볼은 네. 일단은 그건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맞아요. 예, 이런 값에 비해서 충분히 차우빈 선수가 예, 다음 대회에 올라왔을 때 다음에 대회할 때 이 93대 7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네, 이런 것들 실력으로 매치에서도 차우빈 선수가 또 지토리 팀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최동진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지만 차우빈 선수도 그에 대한 대처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아 뭐 사실 중간 중간에 사실 최성현도 자신의 운영 앞섰어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앞섰고 또 이렇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중간 중간에 좀 콤보 끊기는 장면이 좀 아쉬웠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지금 차우빈 선수가 경기를 잡았던 모습인데 네. 이때도 사실 중반에 위기를 딛고서 기회 왔을 때 확실히 마무리 지울 줄 아는 선수 네. 실력 있는 선수들의 진짜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네. 네, 잘 도망다니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점이 신뢰답지 않은 그런 느낌 아무래도 마지막 세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최성민 선수의 세레모니가 또 독특했죠. 장악하고 그렇죠. 점프하면서 홀짝홀짝. 최성민 선수는 사실 저때 이미 이겼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레모니는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본인도 여유 넘치는 세리머니를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경기에서 최성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일단은 뭐 폴이 그 정도로 압도적이긴 않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상이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저라도 네, 또 최성진 선수는 이름이 있으면요 저 그쪽 가죠. 네, 네 그래도 또 이제 7% 지지를 받았었고요.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올라갈지 보고 역시 최성진은 최성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조 1위로 올라온 만큼 네. 또 그 기량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도 역시 매치업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클래스들이 많이 나오죠. 아, 네. 바로 이 경기에서는 검사 한준호 선수와 그리고 링검사 심성우 선수가 또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올드보이와 유 그리고 올드의 대결이 또 펼쳐지는데 한준호 선수는 눈썹 검사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또 어떤 눈썹을 그렸는지를 더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어떤 모습일지 양 선수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 한준호입니다. 시즌 1 3등까지 했고요. 시즌 2 8강 6등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번에 꼭 잡고 싶은 윤종호 선수. 꼭 만나야죠. 제가 원격 3방 맞은 걸 아직도 안 잊고 있거든요. 너에게 원격 맞은 3방 맞았어! 끝장나라! 원격 때릴 땐 기분 좋았죠, 형. 대회에서 만나요. 이번 대회에서 포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대회 우승할 때도 됐고 이번에 우승해야죠. 링검사 클래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두두가 심성우라고 합니다. 기관사를 플레이하고 있는 차우빈 선수입니다. 그 선수와 게임을 같이 오래 하기도 했고 연습을 많이 하게 했다 보니까 서로 경쟁심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4강 이상 들어서 다음 시즌까지 참가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준호 선수와 심성우 선수를 일단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한준호 선수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 아프고 꿈에도 나올 만한 장면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네, 보세요. 여성 팬. 네. 이야, 한준호 눈썹 검사. 오늘 눈썹이. 오, 이거 뭔가. 오, 억울한 듯 보이면서 그 안에 느껴지는 이런 섬세한 것 강인함, 따뜻함. 약간 네. 시크하면서도 뭔가 광범한 표정한 모습에 눈썹을 오늘 그려줬습니다. 네, 뭔가 이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저 턱살은 뭔가 여성분들이 더 안심하게 만드는 네.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머리 스타일이 일단 기가 막히게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네요. 이 선수의 매력은 이겨도 이 표정 저도 이 표정이라는 거죠. 네. 네. 저는 사실 화면에서 보고 네. 굉장히 작고 귀여운 선수인 줄 알았어요. 예, 귀여워요. 네. 근데 보니까 되게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과연 한준호 선수가 오늘 검사의 자존심을 걸고 링검사 무슨 얘기냐 검사는 검사 링검사 링자가 왜 붙어 라는 오늘 그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하겠고요.
자, 이에 맞서는 심성호 선수입니다. 자, 손가락을 부르는 독특한 동작이 있습니다. 네, 좀 긴장한 듯한 표정이 보이는데 심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준호 선수보다는 대경험은 적습니다. 하지만 네. 선수들의 그런 데이터 매치를 보면 링검이 62.5%로 좀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승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회에서 무려 그래도 6승 1패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이 아쉽게 졌거든요. 네. 본인은 딱 그런 스코어로 짜릿하게 또 이기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예,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해야겠죠. 자, 과연 이 상성을 뛰어넘는 기량을 한준호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이제 뭐 한준호 선수를 상대하는 건 조금 어렵다. 나 사실 네. 검사 잘 잤는데 네. 한준호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심성호 선수가 했었거든요. 열받아요. 나 보시겠어요. 심성호 이거 정말 독이 바짝 오르겠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팬심이 있다고 하지만 네. 그렇죠. 이 예측한 거에 따라서 유저분들께 응원 주화를 또 선물 주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몰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예측은 적중할 수 있을지. 1경기는 적중을 했거든요. 네. 2경기에서는 이 적중을 뛰어넘는 파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기 속에서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오늘의 2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첫 세트 검사 대 링검사, 한준호 대 심성호. 자, 자존심을 건 대결입니다. 아, 네. 경공전 중요하죠. 그렇죠. 네, 신검 합의리나 누가 더 먼저 들어가느냐 혹은 끓여온검으로 어떻게 또 끌려오느냐. 그렇지. 이런 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끓여온검 쿨이 정말 길고 강력한 스킬인데 방금 네. 놓쳤죠. 네, 놓쳤죠. 호일형으로 저항을 하면서 아! 자, 전부까지 10연타. 예, 계속 나가요. 아, 하지만 반격을 쳐주면서 댐지. 자, 아, 탈출 뺐어요 일단. 네, 그러면서 어금보호 켜고 기회도 잡으면서 다시 끌어오고요. 자, 지금 끄령곰이 지금 기절 끄령곰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준호 계속 지금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히려 불걸도 하지만 네. 아, 어금발산으로. 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대치 상태죠. 자, 거리 벌려주면서 일단 탈출 돌아오길 기다리고 네. 있고요. 웨징 들었고요. 끌어넘으로 끌어와서 여기 있어요. 네, 지금 들어오고요. 자, 돌아오는데 탈출 바로 끌을지. 네, 탈기 돌아오기 전에 그래서 공중 콤보로 시간을 벌면서 쭉 때려놓고 있는 거고요. 탈출기 안 빼요. 받아주마. 야, 또 뛰었어요. 역시 이렇게 공중으로 콤보를 이어가면 탈출기가 있어도 데미지를 계속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네, 이런 거 압착이하고 슬슬만 거리면서요. 자, 그리고 자, 캐치했죠. 하단으로 끝공까지. 자, 어건발사 쿨 한참 남았어요. 자, 이 탈출기만 잘 견제하면 심성호 선수 반격 들어가죠. 자, 데미지 살리고요. 자, 잘 뺐어요. 기회 있기 때문에 심성호도 지금 맞아주면서 지금 버틴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몰라요. 예, 상대방이 탈기를 빼놨기 때문에 여기서 링검사가 한 번 더 기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자, 거리 조절해서 바로 번개복이. 아, 번개복. 자, 지금 기다려줘. 승천해. 톡톡톡 치고요. 다운 심리전 계속해서 하단맥이나 앞차기 이런 것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탈출 지금 또 뺐거든요. 이제 잡히면 이제 큰일 나요. 아, 네, 성공공 잡았지만 좀 성공공을 늦게 가져왔기 때문에 공격권을 타이밍 너무 아쉬운데 네, 이거. 번개복이 쿨골드지 돌아왔고요. 오전에서. 자, 어금발산. 자, 계속해서 HP 회복하고 있는 심성호. 네, 서로서로가 탈기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타이밍에 일단 심성호 선수는 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심성호 선수 네. 끄령검에 맞으면서 이제 검사의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저항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끄령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검사의. 아, 그리고 강력한 데미지 번개배기까지 이어지는 그 콤보까지. 하지만 자, 오염배기로 내력이 없었죠. 내력이 없으니까 바람이 볼 수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회 잡고 탈출을 했거든요. 지금 아껴, 아, 지금 썼어요 탈출. 탈기 너무 잘 뺐어요. 아, 이거 위험해요. 이거 왔어. 딱 그렇겠죠. 위험해요. 이거죠. 이거예요. 아, 야, 기회에 그냥 탈기를 이어 강제로 그냥 빨리 지금 안 쓰면 너 죽어. 뒤로 갔다가 탈기 빼고 그 다음에 막차까지. 야, 탈기 빼고 바로 다시 한번 또 잡으니까 이제는 뭐 뺄 게 없어요. 네, 뭔가 초중 말에는 그래도 매끄럼이 약간 좀 아쉬울 때가 그런 연계들이 있었는데 네. 역시 96%의 사나이라서 그런가요? 아. 이 눈썹 두께만큼이나 강력합니다.
네, 한준호 선수, 문신을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아, 네. 잘 어울려요. 이겼는데도 불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심성호 선수. 네. 아, 사실 나 검사 좋아하는, 상대는 너무 좋은데 한준호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이거 지금 정말 이거 굳어지면 안 돼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지만 사실 심성호 선수가 이번에 기회를 가져갔었어요. 중간에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일진일퇴를 주고 갔다가 탈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 받아줬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탈출을 너무 아꼈다는 거죠. 맞아요. 탈출기 아끼다가 예, 이걸 긴 콤보로 그냥 데미지는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승처 두 번 때려주면서 딜을 잘 넣어놨어요. 아, 멋있어. 따라갔죠? 자, 여기서 자, 이런 기회가 민검사에게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받아준 건데 그렇죠. 자, 미치지 못했고 자기 빼주고요. 지금 내력 없는 상대, 지금 내력이 없잖아요, 민검사가. 그렇죠. 내력이 없다면 바람개비를 돌지 못하고 그러면 상대 이상계 노출이 됩니다. 아, 어깨 치고 아, 자 여기서 막타 마지막에 잡히면서 여기서 이제 잡고 팔기 빠진 상태에서 한 번 더 마무리. 불소의 매력은 이 스킬 뿐인데 마지막에 반개백이 계속 너무 멋있죠. 예. 그렇죠. 자, 한준호 선수가 심성호 선수를 상대로 첫 세트 아주 무난하게 잘 잡아내면서 자, 심성호 선수로 하여금 아, 이거 한준호 공포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1경기에서도 차우빈 선수가 반격에 성공했듯이 아, 제가 봤을 때는 심성호 선수 뭔가 하나 보여줄 것 같거든요. 네, 자, 차우빈 선수, 최동수 선수 8강으로 보내긴 했지만 곱게 보내지 않았거든요. 심성호도 네. 한준호 상대로 내가 간다라는 마음으로 무조건 이긴다라는 마음으로 경기 임해야 돼요. 자, 2세트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한준호 선수와 심성호 선수, 심성호 선수와 한준호 선수의 2세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역시 네. 예, 공중에서 또 누가 더 양쪽 다 성공권을 아직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어요. 자, 서로 피하고 이번에는 발차기로 돌진하십시오. 아, 지금 한준호 선수 앞차기로 다운 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콤보가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또 카운터 맞죠. 네. 자신도 뛰어들면서 자, 한번 더 공중 콤보. 자, 범배들. 자, 이번에는 범배 안 써요. 좋아요. 야, 이거는 좀 뭔가 굉장히 심리전을 잘 걸어서 데미지를 많이 넣어놨어요. 10,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한준호 한 대 줄게요. 네, 이거 구워맞기. 아끼다. 아직 탈출 아끼거든요. 야, 아끼다 죽어요. 흡공. 자, 뇌징으로 디그룹까지 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탈출이 양쪽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준호 선수 보내줘. 자, 하단. 그령권까지 네, 이어지고요. 살기 강력한 거 다시 띄우고. 네, 승천. 안 써? 안 써? 안 때려. 안 쓴 맞아야지. 자, 안 쓰면 나 써. 안 쓸 거야. 탈쪽이 써. 탈쪽이 써 지금. 급속. 이래도 안 써. 야, 이제 썼어요. 참고 참다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참겠다. 자, 이렇게 되면 한준호 선수 한 번만 더 상대 상기 놓는 거 성공하면 번개백이 놓으니까. 이런 거죠. 자, 지금 앞자기 크로 왔을 거거든요. 지금 상대 상. 실수 없이 계속. 자, 끌어오고. 자, 뒤그룹 안아줘. 자, 착착착. 자, 승천! 지금 이거 굴러도 힘들어요. 네. 자, 어깨 들고 앞차기! 자, 어깨 치고! 한준호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한준호! 디고르기, 디고르기가 있었지만 쓸 수 없는 상 왜? 상대방 상태 이상의 굴이 돌아오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굴러봤자 캐치! 네, 정말 그 아이브로우. 예, 눈썹 검사. 우승을 보, 잠공 플레이요. 그렇죠. 예. 한준호 선수의 전성기 때의 눈썹, 가장 짙은 네. 진썹. 네. 오늘은 좀 약해요. 저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지금 8강, 4강, 결승 올라가면서 점점 더 새카맣게 칠하겠다는 각오예요. 네, 두께가 이제 나중에 결승 가면 이만 끝까지 나와요. 얼굴 반을 덮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준호 선수가 그 타이밍을 기회를 잡고 그거를 네. 끊기지 않고 원래 두 번이 박건이 하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성호 선수가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구간전에. 네, 바람가르기나 이런 걸로 탈출기가 한대만 아끼다가 반피나 뺐었는데 이후에 한 방에 또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그렇죠. 아,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방금 직전에 나왔던 누워맞기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어깨치기로 캐치를 하면서 그 누워맞기로 한 번 반격 성공하고 잡고 탈출기 빼고 뭐, 네. 과정이 많아서 해야 될 게 너무 많긴 했어요. 네. 자, 그 과정에서 HP 손해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경기를 완벽히 장악당해버렸습니다. 심성호 선수. 자, 한준호 선수가 2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자, 이제 심성호 선수는 한 세트만 더 내주면
다음 달에 계약해야 돼요. 네, 원래 한준호 선수가 무섭다고 했었는데 얼굴 표정 자체가 지금 벌써부터 뭔가 진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경기에서 한 세트를 잡고 아침에 3이라도 차죠. 차은빈 선수가 앞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여유 있는 미소, 네. 그게 바로 잠재력을 불러일으킨 거 아닙니까? 자, 끝까지 보여줬다시피 이제 심성호 선수도 차은빈 선수랑 친구를 했거든요. 라이벌 네.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트로 만들어버리겠다 한준호. 자, 3세트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요? 경기 속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자, 눈앞엔 지금 엄청난 함성. 아, 네. 저 정도의 응원이라면 제가 카드 하나 드려야죠. 네. 아, 정말 마음에 심장에 꽂히는 응원이었습니다. 네. 누나 왔다.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커요. 저희가 지금 좀 멀리 있어서 저 지금 소리의 주인공을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압착이 들어가고. 이거 아, 역시나 회전배기가 아무래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콤보를 이어가지 못했고요. 네. 자, 실로 아, 이거 야, 지금 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또 너무 잘 벌죠, 한준호 선수. 또 아껴, 또 아껴, 또 아끼면 그냥 한껏 두드린다. 자, 이거 심성호 선수 오히려 아니요, 아직 몰라요. 왜냐면 탈출기가 있고 탈출기가 있기 때문에 심성호 선수도 반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5초 안에 탈출기 마치고 썼어요. 탈출기 아니 저... 여기서 뭐 오염병이나 이런 걸로 시간을 못 보면 이거 허송세월 보낸 거지. 이 시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꺼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 네. 지금 심성호 선수 조금 아쉬운 장면이고 사실 이번에는 한준호 선수 잘한 거예요. 탈출기 견제를. 우와! 야, 심성호! 이게 일린 겸사 한발 폭딜 폭딜 폭딜! 정말 드라마틱해서 탈출기 쿨 돌아오기 직전에까지 공중 올려주고 짤릴 다 넣어줬어요. 안 써! 탈출기 안 써! 나 또 공중 올려줘! 또 띄운다! 또 띄운다! 자, 이거 몰라요. 예? 자, 한 옆전 있기 때문에 리그업 사는 거거든요. 끝나요. 이거 상황이 지금 갑자기 너무 달라졌어요. 한준호 한 번 맞으면 끝납니다. 이거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기 이어지고요. 네, 탈출기 없고. 자, 이제 탈출기 견제해야죠. 한준호. 네. 상대 탈출기 각만 잘 보면서 빼고 기회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자, 지금 사르르 파는죠. 지금 계속 거리 쫓아가고 있어요. 한 번만 잡으면 돼요. 네. 언제나 이 3m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안 잡혀. 아, 한준호도 한 방이 몇 팔 각이었는데. 지금 심성호 그 기다리랑 잡는 거 보셨어요? 대박이에요. 네. 아, 지금 마지막 번개배기가 치명타였다면 끝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로 이거는 신의 선택입니다. 맞아요. 야, 정말 예, 근소한 차였었고 또 이렇게 무너진 선수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한 경기가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이거 아직 모른다, 게임 해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거 한준호의 이거 마지막 번개배기 7타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고 참습니까? 이걸 집착하기 위한 진정한 낚시꾼이에요. 한준호 표정 살아났어요. 그렇죠. 네. 자, 한준호 선수 약간 어이가 없다는 듯한. 어, 이거 뭐지? 아, 잠깐만. 아니, 아, 내가 어떻게 질 수가? 그렇죠. 왜 내가 거기서 못 끝냈지? 아니, 내가 왜 지지? 이런 네. 느낌이에요. 당황한 나머지 지금 잠시 설정이 풀렸었는데 네. 바로 버퍼링 있었지만 바로 돌아갔어요. 네, 원래 그런 무표정한 표정을 풀어버리고 그렇죠. 네, 뭔가 아주 재기만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자, 심성호 선수 다시 기회 왔거든요. 이거 지금 위기와 기회가 계속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아, 사실 이번에도 한 경기를 네, 자 리플레이 하는데요. 역시 링덤은 폭 띠르크예요. 야, 저거 얼마나 살벌하게 들어가든지 그냥 이대로 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너무 많이 참아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사실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딜링기는 아주 딜링기가 우수한 클래스 또 링덤사거든요. 네. 아, 지금 명장면 또 나오죠.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서 아, 이거 보세요. 와, 뇌연습 바람개비 올리고 막 차차차. 아, 너무 멋있어요. 탈출 5기에 한 4초 전에 잡혀가지고는 지금 HP 엄청나게 손해보고.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나오겠지만 한준호 선수 사실 성공권을 가져갔었거든요. 그쵸. 공격을 했지만 그 공격이 또 치명타가 있고 노멀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승부를 갈랐던 거죠. 자, 이 장면 나오죠 지금. 역시 소위 900점 다르네요. 노멀 노멀. 야, 발음이 뭔가 좀 달랐어요. 네. 네. 뭐 없다는 줄 알았어요. 예, 저 도우인 줄 알았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한준호 선수를 바짝 추격하게 되는 심성호. 자, 한준호 선수도 사실 불의 일격 당했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죠. 치타만 좀 터져줬어도 이거 끝냈는데 라는 생각도 있을 거거든요. 아직도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한 경기 더 좁아지면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리한 거는 심리적으로 한주도 선수가 되는 거죠. 쫓아가는 사람, 쫓기는 사람 중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건 당연히 쫓기는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있고 네. 이 분위기 담아서 2대2 그리고 5세트까지 만들어야죠. 자, 과연 심성우가 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지 경기 속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응원이 장문형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아, 이제 누나가 응원하고 있는 한준호 선수. 누나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지면 안 돼. 점점 아웃사이더 같은 랩도 들리고요, 막. 네. 아, 열변의 성공권. 자, 인검사 심성우 선수가 가져갔고요. 네, 진짜 쫓아가는데요, 분위기. 아, 노바키 자, 캐치하나요? 오, 자, 이거 어렵고요. 아, 네. 멋지기까지 잘 뺐고. 자, 탈기 빠진 한준호. 한번 더 걸리면 심성우는 지금 그래서 어금보 켜고 끓여온 거부로 데리고 와서 너도 빠져라. 아, 네. 차 계속 때려야죠. 탈기 빠져라. 자, 빠졌어요. 같이 뺐지만 아, 그런데 아직 없거든요. 아, 위험해요. 자, 어금만을 잡아놨죠. 실수 안 하면 원콤이에요 이거. 맞아요. 끝낼 수 있어요. 급공까지 긴 콤보 가져갑니다. 내력도 채우고 잡고. 심성우 선수 달려가면서 고속도로예요. 자, 지금 여기서 승부 보자. 캐치! 하지만 자, 네, 상태 상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캐치 못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한준호에게도 기회 왔고요. 네, 주역에서 돌아오면서 빨간불이 이제 꺼진 한준호 선수가 이 정도 체력 차이면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끌어온 건 매시니까요. 심성우는 지금 10초를 버텼어야 되는데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하지만 호위령으로 시간 벌어주고 자, 탈출기 쿨 돌아오죠. 왔어요. 자, 우연백이 자 여기서 양쪽 다 탈출기 하나씩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강제로 또 번개백이 너무 조심해야죠. 아, 네, 왔었어요. 오히려 예, 누워 반격 실수를 치 심성우 선수 탈출기가 빠졌거든요. 한준호 여기서 드라마틱한 역전이 번개백이 나가 올리고 달려 끝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엄청난 센스 심리전이었어 방금. 아니, 와, 그렇지 않고서 우승이라는 말을 그 쉽게 사람 입에서 나옵니까? 어, 리액션 봐요. 아. 한준호도 무덤덤한 척했지만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를 보여주는 세리머니예요. 방금은 자기가 잘한 걸 스스로 알고 있는 네.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너무 잘해. 네. 내가 봐도 나 진짜 멋있는 나 잘했어 보인다. 막 이런 표정이에요 네. 지금. 나 천재인가? 내가 이 정도일 줄이야 그러면서 네. 와, 아, 대단합니다. 네. 이제 한준호 선수 와 하는 감탄. 사실 정말 이 불소빔 같은 경우에는 심리전이 매 순간마다 들어가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방금 전 같은 경우에 탈출기 심리전에서 한준호 선수가 정말 대회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을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리플레이 나올 때 그 마지막 그 누워 반격을 네. 와 이게 어떻게 이게 여기 네, 지금 분위기가 여기서 가르고 올리고 아 여기까지 좋았었는데 네. 그렇죠. 여기까지 주거니 받거니 그냥 네. 일진일퇴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엄청난 장면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죠. 분위기 왔고 나도 탈출 있고 너도 탈출 빼라 네. 빼라 여기서 빼라 안 빼죠. 번개백이 맞고 자 여기서 와 이거를 안 썼을 탈출기 안 썼어 누가 치고 오히려 탈출기가 심성우 선수 빠지고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공격 성공하면 끝내 끓여온 거 맞아주면서 들어오고 극도 배고 계속 때리니까 이거 확장이었죠. 계속 한준호 선수는 막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들이 다 있었던 거죠. 탈출기를 빼야 될 타이밍에 느닷없이 내 탈출기가 빠지면서 네. 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실패하고 한준호에게 8강으로 가는 티켓을 선물하고 맙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경기가 나왔습니다. 링검사 입장에서. 네. 하지만 그래도 한 세트를 따냈었고요. 희망을 맛봤기 때문에 네, 오늘의 한준호 선수가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안에 이제는 저는 오랜만에 봤어요. 작년에 보고. 카리스마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청자 폴이 이게 아, 맞네요? 예, 이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백발백중인데요? 이 시청자분들이 저희보다 더 고웁니다. 이렇게 네. 또 팬분들이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흥하는 거예요. 이게 대주님 곁으로! 자, 너무나도 멋진 우리 시청자분들 팬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경기 한준호가 8강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최대용 선수와 현태욱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